우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우리 유세단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울읍 주민 여러분, 또 포천시 여러분, 요새 안녕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실 겁니다. 우리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따뜻한 정으로 하는 인사가 몇 마디가 있습니다. 식사하셨냐고, 아니면은 살림살이 좀 나으셨냐고 말씀을 묻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요새 안녕하시고 살림살이가 좀 나으셨습니까? 아마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 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하실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전쟁의 빚더미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세대에서 먹고 아끼고 쓰지 못하면서 아낀 경제성장을 맨 오로지 단 5년 만에 다시 국가채무가 엄청난 불어난 국가채무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실이 단 5년 만에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게 모두 우리 국민들의 어깨에 짊어진 큰 짐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코로나가 창궐됐을 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만 가미하면서 2년 동안 끌어온 결과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와 똑같다고 질병청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2년 동안 국가가 희생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희생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이 불합리한 코로나 방역정책에 태클을 걸면서 불합리한 방역 패스에 입법 발의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정권이 한번 정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평균적으로 10년은 그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두 번 정도, 예를 들어 10년은 그래도 그 정부를 믿고 국민들은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이 정부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얘기는 저는 더 이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3월 9일 날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그 일념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여론이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날 코로나와 함께 이 정부를 종식할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 나라를 미래를 바꾸는 대통령 후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통령 후보, 공정과 상식이 통과하는 대통령 후보,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박천 시민 여러분께 당국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와 이 정부의 종식을 여러분들의 한 표로 결정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목청껏 외쳐주신 우리 송상국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